눈 크리스탈 파워 업! 아 잘한다. 위로 트럭들 이렇게 운전 같은 걸 가르쳐주게. 그리고 그럼 나 핸들도 사주나? 사주는 건 아니지만 스튜디오에 있는 걸 쓰게 해줄게. 나 집에서도 운전 연습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충만 씨 집에 있는 건 나 주나? 그건 안 돼. 그건 더 안 돼. 차라리 너가 알아서 스튜디오에 있는 핸들을 훔쳐가. 내 건 건들지 마. 도대체 월급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선배님. 어디다 쓰세요? 월급을 얼마나 한다고? 월급 많이 들어가요. 나 인터넷비도 내야 되고, 인터넷비 다 내가 내거든? 인터넷비가 뭐 월에 40 나가나요? 나 집세도 내야 되고. 집세 뭐 한 달에 60 내네요? 아, 물을 한 30톤씩 쓰시나요? 그리고 내가 어? 회사에 다 돈을 바치잖아! 여기서 돈을 바치잖아! 알뜰한 소비 습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경제왕! 그리고 왓챠 나가고 유튜브 나가고 OTT 좀 그만 봐! OTT 근데 좀 그만 봐. 사놓고 안 보고 있어! 돈이 새고 있다, 돈이 새고 있어. 하긴 요즘 OTT 볼 게 많지. 나는 심지어 티빙도 결제해가지고 TVN 그것도 싹 본다고. 진짜 보긴 해?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봐. 나는 안 보는데 가족들이 내 계정으로 엮여 있잖아.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겠어. 그 가족들 정작 자주 어쩔, 보는지 어쩔 수 없지. 한번 순찰 돌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끊어야 돼. OTT도 나오고 돈 나갈 게 너무 많아. 또 핸드폰비도 나는. 아 맞네, 핸드폰비도 나가네. 핸드폰비도 나오고 엄청나게 나가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긴 해. 저희 나가는 것만 50만 원이 넘는데? 50만 원 밖에 안 나가는 거면 싸게 사는 거야? 넘는다고. 넘는다고? 아, 많이 넘나 보지. 거기에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주말에 배민이라도 하나 시켜 먹으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간다. 아 맞아, 연어젤라도 하나 시켜 먹으면 한 2만 원쯤은 다 가는데. 맞아, 돈이 없을 수밖에 없네. 그래 인정, 우린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 그래 인정한다. 너가 핸들도 못 사는 거 3080도 못 사는 이유 다 인정했다. 나 쿠팡 그것도 있어, 로켓. 어? 나도! 그것도 나감. 그것도 나감. 어, 그것도 없애야겠다. 하루 일찍 안 받아도 근데 돼. 근데 있잖아. 배송비 쓰는 것보다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 그치. 어. 배송비 그거 다 모으면 엄청 비싸거든. 맞아. 인터넷 쇼핑을 두 건만, 한 건만 해도 이득이란 말이야. 상술이야, 상술. 부동노예, 진짜. 부동노예. 팔다리가 다 묶여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 최근에 고양이 키워볼까 생각해가지고 물어봤거든. 고양이 주변에 친구를 사는. 근데 고양이 키우려면 돈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큰일 나. 고양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돈이 없는데. 그렇지. 정확하게 그 포인트였어. 고양이 키우려면 대출 받아야 돼 그거. 맞아. 정확하게 그 포인트였어. 고양이가 아프면 어떻게 동물병원 가? 고양이 보험이 있어? 없잖아. 없죠. 돈 더 들잖아 그거. 어. 한번 검사하는데 막 2, 30 나간다니까. 어, 그냥 깨지지. 2, 30이 뭐야. 50, 150씩 나가지. 끔찍. 나 고양이 하나. 여기 있잖아. 끔찍해, 끔찍. 너는 의료보험 받잖아. 무슨 고양이가 의료보험 받아? 너 의료보험 받잖아. 끔찍해, 끔찍. 벌써 1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연말에 계획 있으신가요? 아, 저 아주 약속이 많습니다. 어? 어, 잠깐만. 크리스마스에도 약속이고. 크리스마스 때 그 로아 이벤트 이런 건 약속을 안 쳐줘요? 아니야. 친구들이랑 만나요 했어. 그리고 연말에도 약속이 있고 아주 그냥 약속 데이입니다. 약속 데이야. 부럽다 야.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없어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오, 아 재밌겠다. 저는 그때 놀고 있는데 제가 그 카톡 보내드릴게요. 와. 놀고 있는 거. 아니 얼마 전에 아 자꾸 카톡을 있잖아. 디즈니 플러스 구독 하실래요? 경우 말고는 좋은 카톡이 하나도 안 와요. 내가 너한테 오늘 카톡을 의심을 해야 안 해. 좋은 카톡 많잖아요. 어? 뭐 수고하세요도 있고. 그거는 나한테 염장을 먼저 지르고 나서 내가 뭐 이거 왜 보내셨어요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수고하세요 하고 대화를 닫은 거잖아. 근데 그게 다 디즈니 플러스가 상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봤네. 디즈니 플러스 진짜 그거 얼마나 된다고 씨 보지도 않는데. 보긴 했잖아요. 봤으면 끝이. 샹치 하나 봤어. 그리고 대본이 잠금 걸어놔가지고. 아 맞아. 뭘 봤는지 알 수도 없고. 안돼. 놉. 안 보여줄 거야. 대체 뭘 본 거야? 사생활 존중해 주세요. 아쉽네요. 근데 난 다음 단원 학원인데 이건 치킨이 아니야. 어. 냄새 구리지. 어. 이게 무슨 맛이에요? 아 노란색은 바나나, 초록색은 멜론, 빨간색은 딸기. 진짜 바나나가 제일 낫겠다. 그나마 먹어볼까? 바나나 치킨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고른다. 이거 떼어내면 제일 작은 거. 안돼. 어허 어허. 하나씩은 다 드셔. 하나씩은 그냥 정통으로 진검승부로 먹어야 돼. 하나씩은 자연빵으로 먹어야 돼. 우리 하나씩 먹자. 하나씩 먹자. 그래. 도원결의 하자. 하나씩 들고 이거, 치킨 들고. 나는 들고. 바나나 치킨으로 결정했어. 안돼 그럴 거면 가위바위보해. 이긴 사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치킨을 가져가는 거야. 아
가위 바위 보. 오 예. 넌 봐라. 넌 딸기다. 흥선이가 꼴등이야. 가위 바위 보. 어. 나이스! 빨냐냐 빨. 저기 저기 가. 이거 잘랐잖아요. 안 잘랐어 이거. 다른 그게 없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따진다. 잘한다. 당차다 당차. 어? 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요. 잘랐다고 하고. 와이파이 혼나는 거 생각하면 나니까 좀 큼직한 거. 저도 야, 자꾸,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지 마. 냄새가 풍기니까. 들었다 놨다 하지 마. 짜짜. 신호등 치킨을 드신 분들은 맛있다 혹은 이색적이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색적이네.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니? 치킨에 왜 이런 짓을? 22,000원. 이걸 시킬 바에는 그 BBQ 황금 올리브. 황금 올리브 먹고 싶어. 황금 올리브에 비빔빵이? 어우, 그렇죠. 처음 한 10초 견디면 괜찮아. 10초 견디면서 가루를 딱 섭취하는. 그렇지. 가루가 녹으면 그 뒤에는 치킨 맛이 쫙 나오긴 하거든. 근데 굳이 처음부터 치킨 맛을 느끼면 안 되냐? 껍데기를 벗기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스트리머니까 먹어야 돼. 먹고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 이건 바나나 맛이었고요. 바나나 향이 납니다. 근데 굳이 먹어야 될 필요는 못 느끼겠어요. 딸기 먹겠습니다. 딸기 완전 조금 먹었는데. 근데 오히려 고기는 가루만 먹는 거잖아. 닭을 안 먹고. 표정봐. 그 과자 중에 가운데 딸기잼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프렌치 뭐였는데? 그 잼 맛나? 인공 착향료. 그럼 얼마 주면 다 먹을 것 같아? 이걸 다? 응. 나 3080 주면 먹을 것 같아. 킹? 내가 생각해봤는데 있잖아, 세아야.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연어 먹을까? 라던가 두둥탁 이런 거 좀 껄끄러우면 한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엔 너가 대본을 써볼래? 그래서 흥을 시키자. 어때? 아 근데 그거는 있잖아. 내가 근무 시간 아닌데 근무하는 거 있잖아. 아 추가 근무, 추가 근무. 아 추가 근무. 아 추가 근무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한 우리 와가지고 그 방송 준비할 때 한 세 줄 네 줄 정도 오프닝만. 왜냐면은 또 너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흥이 대본 다 쳐버리면 또 너무 지루해진단 말이야. 그래. 그 정도. 오늘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님이 직접 대본을 쓰는 코너가 있었죠? 와가지고 대본을 썼어요 실제로. 아 기깔납니다 기깔나. 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약간 작가의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그쵸. 네. 아, 너무 만족스러운데. 상상력 좀 발휘해봤어요.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했구나. 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주 흥선 씨가 좋아서 반짝반짝반짝 뛰고 시범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니까 와. 정확하게 디렉션이 정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흥선이가 딱 그대로만 따라하면은 이게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흥선이가 하는 거 보면서 웃을 거야. 하지 마. 딱 직관해야지. 노골적으로 봐야지. 그동안 방해했던 서름을 한 번에 폭발해야지. 대본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인지 딱 이해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받나? 형님 다음 주 복수에 트레이도 어려워. 근데. 근데 복수의 대본이 이미 들어가 있어 여기에. 미리 예상해가지고 그 뭐지 복수하는 파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측샷 했어. 예측샷을 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내일 대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받고 해줄 수 있다. 끄덕. 빨리 하자. 기대된다. 큰 거 온다. 안녕하세요, 세린이 여러분. 저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게임도 잘하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잘스의 귀엽고 예쁘신 세아님의 영원한 미친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100년 뒤에도 세미충인 세미충만입니다. 대여신 세아 여신님 만세만세 만만세! 와라! 와라, 네 차례다 이제. 문 크리스탈! 아니야, 이거 아니랬어! 이거 안 돼요? 아니야. 안 돼. 내가 했던 대로 해. 방금 그거 디렉션 보셨잖아요. 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잘했잖아. 잘했잖아. 문 크리스탈 파워 업! 아, 잘한다. 다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세린이들을 홀리겠어요. 앞에 있는 지문까지 연기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지문까지. 여고생이 되고 싶은 흥선이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리털 숭숭나고 탈모가 진행 중인 40대 아저씨랍니다. 흑유. 잘하는데? 뭐야 생각보다 잘하잖아. 아마 광대 아파.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3개 남았어.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링핏들을 빼기로 했어요. 에큐! 흥성 박벅! 어머! 아차차!
오, 모델, 모델. 오, 좋았다. 아, 이거 약간 크게 리액션 해줘야 되는데? 굴러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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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다니다. 아, 세아님의 한이 서려있는 대본으로 오늘 방송의 오프닝을 시작해봤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아, 세아님이 여태까지 이런 감정이었구나. 아. 미안함 생각이 들었고 역지사지? 네. 반대로 지금 웃고 떠드시는 거 보니까 역시 내가 쓴 거를 이렇게 힘들게 읽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거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도가 더 강해지나요? 아, 그럼요. 오늘의 이날 잊지 않을 것입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